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협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 또는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발견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발견해 오셨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기쁘죠? 개인적으로 예,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기쁘죠? 에이, 꿈 같죠? 예,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저 주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 예. 물건들을 금방 배워서 예.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네요. 오늘 몇 번째 간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간 거. 처음이죠. 예, 예, 처음이죠? 대표님하고 예, 그 처음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준 그 위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셨는데, 개인적으로 간 적도 있죠? 개인적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던가요? 전혀. 어떤 게 좋은 건지 예.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잘 보이지도 잘 않고, 보이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예,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개인 강사가 필요하고 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차 없듯이 네, 맞습니다. 수업료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훌륭하세요. 아니, 처음 치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인데 또 덕분입니다. 네. 진짜 믿기 힘듭니다. 그것도 질이 좋은 걸 처음 치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맞습니다. 공부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거 착하신 분들이 원래 이 보물을 찾아요. 저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착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값진 보물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심은 것으로 인해 그게 눈동자에 그리고 이 피부 감각에서 반드시 그게 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탁하면 탁한 색상을 계속 봐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단어만 찾으면 되는데 꼭 중요한 문장을 찾아가면 못 찾듯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면 헷갈리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핑크 다이아몬드 맑은 걸 많이 찾으셨어요. 아주 블루 다이아몬드 일부도 있고요. 지금 핑크를 많이,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 많이 찾으셨는데 제법 이 정도,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남은 인생 재밌게 살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아마 9시 뉴스에도 아마 울면서 한번 막 펑펑 쏟아내면서 인터뷰하면서 꿈인가 생신인가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걸 알게 되고 왜또 언론사들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노출은 벌써 10년이 됐는데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아마 언론사에 유명한 저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개 대표 사과를 할 때가 올것 같아요. 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갖고 발견해 갔다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핑크 다이아가 맞아요. 다만 여기에 투명도 좀 떨어져요. 이거 석영이 아닙니다. 뭐 해보면 알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절차 들어가요. 이제 확인 절차 들어가는데, 자, 먼저 사파이어 가지고 구분해 볼게요. 사파이어 가지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뭐딱 소리 나네요. 얘가 갈려 나가요. 이거 갈려 나가죠? 이거 묻혔어요. 얘는 뭐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 100% 예, 다이아 경도가 나옵니다. 나와요. 확실하네요. 여기가 조명을 봤을도 조명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오, 이 정도면 질이 좋네요. 보이죠? 핑크 계열 중에서 쨍하진 않지만 연한 지난번 우리 그 핑크 다이아보다도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연한 로즈 장미보다 조금 더 짙은 핑크인데요. 이런 거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는 안에가 깨졌는지 요 바깥은 깨진 게 맞는데 안에는 깨졌는지 요건 열어봐야 되겠네요. 다만 이쪽 부분은 여기 부분은 조금 할수 있으니까 10캐럿짜리가 한 개, 두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한 10캐럿짜리 두 개, 20캐럿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질량을 총 질량을 따져 보면 뭐 기본 딱 보실 때, 자 여기 이제 질량 따져 볼게요.
자, 질량을 한번 따져보면 167캐럿이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20캐럿은 나오겠습니다. 자, 20캐럿은 나올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좋은 거 골라야죠. 좋은 거. 그 다음에 자, 이 핑크입니다. 요것도 요거는 57캐럿인데요. 이 공룡 모양을 갖고 있네요. 이게 요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명도는 좋은데 내포물이 좀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여러 갈래로 잘려서 아쉬운 거는 이거는 5캐럿짜리가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 한 5캐럿, 3캐럿 이 정도로 나올 겁니다. 1캐럿짜리 나면 뭐 그러니까 한 1캐럿 하나, 5캐럿 하나, 3캐럿 하나 요 정도로 나오겠네요. 이거 뭐 다야 맞을 거예요. 100% 다야 맞을 겁니다. 요거 참 하셔야죠.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올라가요. 요 정도 뭐 이제 뭐 속도가 빠르니까 용량이 아, 요거 조금 8까지 올라왔는데 하, 좀 아쉽네요. 여기 고장 나진 않았죠? 네, 콘이 한 번씩 구겨져 있어. 확인해 볼게요. 올라갑니다, 이거. 네, 지금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다이아가 맞아요. 이 정도면 다이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둘이는 질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오, 이건 질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질이 좋은 오, 이건 상당히 질이 오, 야, 이 핑크는 상당히 질이 좋은 핑크인데요. 금이 오, 이건 뭐 잠깐만 있어보죠. 네, 이건 뭐 100%고 자, 다이아몬 예, 이건 무조건 나가요. 얘가 무조건 나가요. 이때까지 한 5일 그냥 밀려요. 와, 이건 핑크 다이아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이빨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발톱 같기도 하지만 이빨 같아요. 이빨이 핑크로 넘어온 케이스 같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92점이 넘어요. 그냥 92점. 와, 얘 봐라. 이건 안 92점 넘습니다. 안에 내포물도 있지만 투명도 따졌을 때는요 상당한 수준이에요. 와, 완벽하네요. 오, very good. 생긴 모양도 아주 예, 이뻐요. 와, 핑크 색깔. 요거는 뭐 그냥 몇 캐럿이죠? 오, 이건 진짜 탐이 나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건 물건이에요, 이거는. 이건 물건이에요. 봅시다. 22캐럿. 와, 이거. 근데 제가 잠깐만요. 오늘 조금 그 손을 좀 장갑 껴야 되겠어요. 장갑 좀 끼시다. 아이고, 지난번에 그 다니면서 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 리얼이니까. 이건 우리 편집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장갑 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갑 끼야 돼. 이제, 자, 이제 손톱 안 보이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인데 너무 이렇게 예? 맨손 받쳐도 되냐 이래가지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탐이 나요. 이 핑크는 22캐럿. 야, 요거 물건이에요. 이거 하나가 지금 기본 어긋 없습니다. 22캐럿인데 커팅만 잘하면 이거는 그냥 불응의 값이에요. 이거는 진짜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93점 넘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다이아 중에 우리 그쪽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 중에서는 지금 얘가 제일 좋아요. 아, 그 정도니까. 예, 그 정도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감별한 것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요게 요거만한 게 한 두 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보다 좋아요. 지금 안에 내포물이 거의 상당한 수준이에요. 핏줄이 안 보였어요. 내포물만 있을 뿐이지. 이건 엄청난 좋은 질이에요. 와, 이 핑크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거 좀 학대 좀 시키겠습니다. 요거 지금 감별 이거 보세요. 그냥 봐도 이거 뭐지? 때깔에서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와,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 이거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야, 이거 아니 이거 어디서 했어요, 뭔데? 그 대표님 뒤쫓아다니다가 그냥 얼떨결에 쫓아서. 아니 이거 어디서 위치가 있어요? 그 몇 개가 있는데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옷 같은데. 확인해 보이. 물론 이제 경도는 나올 것 같아요. 경도 나오네요. 경도는 지금 경도 10 나와요. 경도 10 나오고 자, 여기서 실제 얘가 올라가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는지 하나인지. 자, 일단은 어이구 잠깐 봅시다. 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확인.
잠깐 아까 3에서 올렸죠? 4에서 한번 올립시다. 이런 건 정확하게 해가. 역시 얘가 좀 아쉽다니까요. 얘가 좀 아쉽네. 맞아요. 옥이에요. 경도가 높은 강옥이에요. 다이아라고 하기가. 아, 이건 진짜 모양은 다이아인데, 안 올라가요. 전도성이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SIC인데, 희한해요. 얘는,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내가 탁 느끼는 거야. 얘는 다이아 같은데, 크런덤 쪽으로 봐야지. 근데 크런덤도, 이런 크런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희귀종,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거기에 내장의 담낭이나 아니면 공룡의 담낭이나 알이나, 알일 수도 있어요. 공룡, 그, 어류 알, 그러니까 명태알처럼 그런, 어류의 알일 수도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건 따로 분류를 시킵시다. 지금 새로운 뉴 데이터예요, 그거는요. 그다음에 이거 빨리 갑시다. 자, 이거 확인. 네, 이거는 올라간다. 굿. 얘 뭐 100% 올라가네요. 예스. 이건 다이아 맞고요. 이거는 질이 뭐 그냥 뭐 봐도 날아가네요. 그냥 이건 뭐 볼 필요 없이 다이아고요. 근데 이제 질이 안에 있는 내품물이 많아요. 반투명 정도야.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회암하고 같이 석회가 다이아로 된 지 얼마 이제 안 됐는데 정말 아쉬워요. 경도는 나오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열을 조금 더 가하면 조금 더 찌면은 투명도가 살아나죠. 이런 건 나중에 따로 뒀다가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석회암 지역에 가서 그냥 표시해 놓고 자기만은 그 돌 근처에다 표시해 놓고 깊이 한 30cm 묻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1년 뒤에 한 번까지 보내버렸지. 다이아몬드끼리 파장이 있을 테니까요. 빨리 좀 이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따로 요거는 이제 조금 등급이 떨어져요. 그다음 얘도 등급 떨어질 거예요. 얘는 뭐 볼 필요 없이 등급 떨어져요. 투명도가 떨어질 거예요. 다이아는 맞는 것 같은데 올라오기는 올라와도 떨어질 거예요. 예, 맞아요. 요것도 같은 계열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된 거고요. 요거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요거 엄청 질이 좋아 보이는 핀거예요. 요도. 이거 뭐 그렇죠. 엄청 빨리 올라오는 녀석이에요. 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예,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와우. 속도 보세요. 얘는 뭐 100% 다이아인데 다이아의 투명도가 좋고 핑크 색깔 좋은데 예,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요것도 핑크 색깔 90점 넘는 거야. 아주 질이 좋아요. 야스. 와우. 멋있죠? 아쉽게 통으로 금이 많이 갔어요. 바깥에. 그리고 이제 핏줄이 안에 있는데 아까 그거는 핏줄이 없고요. 얘는 핏줄이 좀 남아있는데 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얘는 좋았는데 아이고 이게 양이 좋았는데 이게 금이 많이 갔어. 너무 좋았는데 174캐럿. 어이구, 이 질이 좋았는데 금이 많이 갔어. 지금 그래서 금이 의외로 많이 갔어요. 한 5캐럿짜리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5캐럿짜리 그냥 장장한 걸로 해가 3캐럿, 5캐럿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어디, 그게 어딥니까? 핑크 다이아에.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질이 좋죠? 이거 핑크 다이아몬드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오늘 핑크 다이아 그냥 그 무더기로 나왔어요. 야, 이거 수준 높아요. 수준 높아요, 이거. 오,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핑크예요. 와우, 이거 보세요. 나가요. 이거 그냥 밀려요. 보세요. 밀리죠? 그냥 없어요. 이거 뭐, 이거 질이 좋은 핑크예요. 이 공룡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게 제 흥해에 살고 있는 공룡색. 이게 진짜 좋은 핑크예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이뻐요. 이게. 이 공룡 지금 눈 보세요. 여기 눈 아래에요. 얘가. 눈 쪽이에요. 요렇게 돼 있겠죠. 요리 됐거나 이리 됐거나 요쪽 이리 됐거나 예, 지금 공룡 얼굴을 하고 있는 요렇게 딱 되는 공룡이죠. 누가 봐도 공룡이에요. 이제는 뭐 기본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실력 발휘할 수 있죠. 조명 끝내주죠. 예, 요거 아주 핑크 이거 얼마죠? 핑크가 좋은 게 많이 나왔네요. 50캐럿 그냥
요거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에요. 네. 집 한 채 이상이죠. 요 커팅 해놓으면. 잠깐만. 그런데 제가 아까 요것도 핀 것도 고릅시다. 질이 좋은 것들로. 등급 제일 1번. 얘가 1번, 2번. 그 다음에 얘가, 얘, 아, 아니지. 아, 얘도 아니고 얘가 3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경도는 얘가 높은데 얘가 투명도 좀 높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3, 4, 5.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순서로 잘 핀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핑크인데 질이 조금 떨어지는 핑크예요. 얘는 뭐 다야 당연히 맞을 거고, 당연히 맞을 거예요. 예, 요거 맞아요. 그냥 이제 바쁘니까 좀 빨리 갑시다. 예, 확신하네요. 석영 아닙니다, 이거. 기본 석영 아니고. 그 다음에, 됐어요. 75캐럿. 그럼 요거는 좀 더 질이 떨어지니까 따로 놓으세요. 요거는 조금 이제 평범한 사람들한테, 요거는 이제 서열로 따지면 한 요 정도까지는 거의 좀 우리 더 대한민국에 좀 잘 사는 분, 외국에 좀 뭐 회장님들급 정도의 핑크 다이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착용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한테 핑크를 좀 갖고 있을 때 좀 이제 뭐 결혼 선물할 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고 자, 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 질이 좋네요. 또 한번 봅시다. 야우, 와우. 오, 이것도 질이 좋아요. 얘가 영도가, 와우, 이거 괜찮아요.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지금, 와우, 이거 그냥, 오, 괜찮아요. 이거. 자, 이게 금이 갔는데, 아, 얘가 조금 금이 갔긴 한데, 이건 내품을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갈면 돼요. 요건 핑크, 요것도 다이아 맞아요. 질이 좋아요. 이미 질이 좋은 거예요. 24캐럿인데, 아쉬운 거는 제가 볼 때, 여기 금이 좀 갔어요. 금 갔는데 이곳에 금이 갔어요. 아이고 이 부분이 나갔네. 야는 이빨 같다. 여도 이빨 같아. 공통점이 다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가 이게 이런 게 다 이빨처럼 보여. 요거 질이 아까 3등 정도로 해놓으세요. 3등으로 요 1, 2, 서열로 따지 보면. 그 다음에 야도 핑크인데 와 이 오늘 핑크 밭에 살았어요. 핑크 밭이네요 오늘. 오늘 핑크 밭이에요. 와 이거 뭐 핑크 이리 많아요? 오 장난 아닌데요. 어우, 이것도 맞아요. 예. 이거는 아주 전도성이 좋고, 갈아볼게요. 예스. 요 다이아 맞아요. 예, 맞아. 그냥 됐어요. 통과. 이거는 통과하고. 근데 질이 좀 떨어져요. 요건 이제 내포물이 많고, 공룡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이빨 같아요. 요거는 이빨, 요렇게 딱 이빨 같네요. 이빨 아니면, 발톱 아니면 발톱 같기도 해요. 발톱 같기도 하고 이빨 아니면 발톱 아니면 뭐 뼈 123캐럿이에요. 네. 이거 좋아요. 요거는 조금 공룡 모습을 하고 있거나 발톱이 요런 따로 분류. 네. 요거는 이제 등급 예외. 네. 등급 예외. 잘 찍어 놓으세요. 자, 요것도 이거 다이아가 좀 상당히 재밌는 다이아네요. 요거 흰색인데 블루 색깔. 이건 뭐 100% 다이아예요. 석영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골라가지고 내가 좀 저 석영이나 아니 무조건 아니에요. 100% 맞아요. 이거 오코이. 요거는 173인데 자 투명도를 한번 볼게요. 오 좋아요. 와우 좋아요. 이거 오 화이트인데 오 투명도 상당히 좋은. 와 여기가 요 부분 지금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오 크리스탈이 이거는 크리스탈이 90% 넘는 거예요. 와우. 야,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 요게 지금 가운데에서 반으로 나가니까 한 30캐럿은 되겠는데요. 30캐럿짜리가 질이 좋은 요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진짜 그냥 봐도, 일반인이 그냥 봐도 다이아라는 게 느껴지죠. 요렇게, 요 은갈치 요거. 요거 이제 석영하고 다른, 레벨이 다릅니다, 요게.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거 갈아버리면 뭐 끝내주게 뭐 그냥 갈린 소리가 얘가 갈려나가죠. 그냥 갈려나가고 뭐 당연히 다이아죠. 오 이거는 따로 넣으십시오. 등급이에요. 네. 요거 1등. 아 그렇습니까? 예 요거 네. 1등이에요. 뭐 지금 주작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그거 야 크리스탈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거기 가운데 부분이 지금 크리스탈이 지금 현재 93점이 넘어요. 지금 그거는 94에서 95까지 올라온 거예요. 무슨 일이지 도대체? 예. 이거 어디서 했어요?
아까 거기 어디 쪽? 처음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였었어요? 요거 나온 아직 기억 안 나요? 예. 아, 좀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네. 내가 나도 몰랐는데 네. 아까 나한테 안 보여줬죠. 네. 예, 이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 질이 안 좋은 걸 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따로 놓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위 아래는 안 좋은데 가운데가 지금 좋거든. 지금 현재 이게 아까 120캐럿이 넘었었는데. 175캐럿이잖아요. 그러면 한 지금 60캐럿짜리는 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커팅을 하고 나면 30, 40캐럿짜리가 상당히 질이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저거는 지금 제 거보다 좋아요. 제 그 화이트 다이아몬드 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좋죠. 질이 좋은 거예요. 화이트가 질이 상당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이트 질이 상당히 좋은 게 나왔어요. 한번 조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데 자, 보이죠?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가운데 거.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질이 상당히 좋은 게 있어요, 요 부분. 안에 지금 내포물이 없어요. 아니, 내포물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실핏줄이 없어요. 보통 실핏줄이 있는데, 이건 실핏줄 없어요. 안에 지금 내포물이 있긴 한데, 실핏줄 없으니까. 오, 상당히 좋죠? 데칼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거 지금. 자, 요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인데,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예, 석영 아니에요. 예, 차돌 아니에요. 다이아입니다. 요, 이제, 이거 구분 못하면 이제, 좀, 그냥 뭐, 다이아몬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조금, 대한민국에 떠나는 게 나아요. 이게 또, 자꾸, 태클 긁고 뭐, 기다리면 나중에, 우리가 다이아를 2톤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얼마나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고 그냥 조단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조단위로 받을 수도 있어요. 소름기 지금 싹싹 빌어야죠. 안 그래요? 예,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이아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장님 복 받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걸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빨 같아요. 이것도 이빨 같아. 이빨 아니면 공룡이 이빨 아니면 눈 같진 않아요. 공룡 얼굴 같진 않고 이빨 아니면 발톱 또는 손톱 같아 보여요. 딱 느낌상 그래 보여요.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이빨 같기도 하고 발톱 같기도 하고 딱 그래요. 예. 일단 요거는 이건 상급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레벨이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큽니다. 제일 레벨이 커요. 얘는 조금 등급이 떨어지지만 경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까 제가 볼 때 어이구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하나 끊고 2부로 또 넘어갈까요? 네. 네.